이번 시간에는 이제 3의 21번이죠. 3의 21번입니다. 21번.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지금 문제에서 조심할 것은 일부죠. 그러니까 일부에 관한 전세권자의 특징은 뭐예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유든지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2번 보시면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인 거죠. 22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을 보시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피로비를 지출했어요. 자, 피로비, 유치권자는 피로비 유입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피로비가 아니라 유입비인 거죠. 물론 소유자가 선택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비가 아니라 유입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하는데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주물은 종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물건이 처분되면 종된 물건도 처분되고 주물이 처분되면 부합물도 처분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 주물에 설정된 그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민법, 주물의 처분은 종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의 앞에 특약이 없으면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2번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는 없다. X고 약간 모순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답은 2번입니다. 2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을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병은 X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하는 Y의 정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신축이 되면 일괄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저당권자가. 근데 토지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하려면 반드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지금 병이 토지를 임차해서 Y 건물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Y 건물은 병의 소유지 갑의 소유가 아닙니다. 저당권 선정자의 소유가 아닌 거죠. 따라서 토지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자, 일괄 경매하려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2번 보시면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맞는 것을 찾으러 가는데 일단 답은 5번 다 맞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기억.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맞는 질문이고 요거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 상대로
언제든지 해제 의사 표시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채무액이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존속 기간이나 결산 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영원히 확정시키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오히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함으로써 계속적 거래 관계를 종료시키고 그리고 채권액을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2급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위로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라는 것도 함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번,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까지 끊어볼게요. 이것도 중요한데, 자 우리가 제3취득자,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채무를 변제해드릴 그 범위는 채권의 전해가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인 거죠. 따라서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만 변제한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누군요? 제3취득자는요. 근데 여기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제3취득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익권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취득자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시키면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권리를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근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누군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고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좀 꼼꼼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5번이 답이죠. 우리가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뭐죠? 도달주의죠. 그죠? 도달주의. 다만 발신주의가 있어요. 사원총회 소집통지와 답장.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의 발신신 거죠.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X. 발신한 때 성립합니다. 27번입니다. 동시에 항변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인데 동시이행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 이걸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외워두신 좋냐면 상계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외우시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갚질 않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갑도 을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을은 자기가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릴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상계라고 하는 거죠. 상계. 그러니까 상계라는 것은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것을 말하고 어차피 누구의 법익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여기서 을을 상계자라고 하는데,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상대방의 채권은 우리가 수동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달라붙어 있다면, 이 동시이행항변권은 자동채권의 채무자인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갑이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일방적으로 이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계해버리면, 까버리게 되면 갑이 행사하고 있는 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누구의 의사에 따라서요? 을의 의사에 따라서 부당한 거죠.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자동채권에 붙어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수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동시이행항변권은 누가 행사하고 있냐면 을 자신이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권리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니까 수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어지러워 하시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요 3번 질문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외우자고요. 어떻게 해요? 동시이행항변권이 자동채권에 붙어있는 경우는 상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3번입니다. 28번입니다. 쌍무계약에 있어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좀 메모하실 게 있는데, 요 정도 좀 메모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뭐죠? 채권자. 위험부담에서 채무자, 채권자를 가르는 기준은 후발적 불능이 된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예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책임 있는 사유라는 말은 채권자의 고의 과실이죠. 그럼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 있는 거죠. 2번, 매매 계약이 당사자 쌍방이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된 경우죠. 그러면 매도인인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인데,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쌍방 모두.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인여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앞에서 이행한 것은 반환한다, 매매대금을 반환한다까지는 공부 많이 했죠. 그렇지만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따로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번이 옳은 질문이에요. 3번, 자, 우리가 이런 것도 했죠. 계약 자유의 원칙상 약자 보호 규정인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그죠? 따라서 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입니다.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계약법 규정은 싹 뭐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읽어볼까요? 3번, 쌍무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르게 약정할 수 없다. X. 그리고 임의 규정이니까. 4번, 자,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후발적 불능인데, 그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문제가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인 거죠. 따라서 4번,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이죠. 자, 원칙적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가 부담하는 이유 두 가지예요.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귀책사유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니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따라서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29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라면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만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합의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요약자와 낙약자 및 제3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채권 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제3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면이죠. 자, 제3자는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의 의사는 누구한테 표시하는 거냐면 당연히 낙약자에게 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요약자에 대하여 계약이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면 X죠. 제3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X죠. 3번. 자, 1번 지문처럼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낙약자의 채무불 이행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죠. 요약자와 수익자의 법률 관계 우리가 대가 관계고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요약자는 수익자 사이의 대가 관계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 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 아, 이건 뭐죠? X죠.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3번과 4번이, 아, 4번과 5번이 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죠? 갑과 을이 병이 갑에게 예전에 1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기 위해서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 이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죠. 병을 우리가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고 요약자의 수익자 관계를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하고 대가관계는 수익관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간에 발생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가 없고 둘 간의 관계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고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해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또 채무불이행이니까 추가로 또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죠. 5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아, X가 되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제가 딴 생각 좀 했어요. 5번이 X고 5번이 답입니다. 31번입니다. 민법상 규정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죠. 뭐 답은 뭐죠? 4번. 이것도 잘 나와요.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 물명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중개계약은 민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법에 있는 계약이니까요. 32번이죠.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죠.
1번 X입니다. 중도금의 지급이 있다면 이행의 착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을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2번도 X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안 받는 경우 공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도 X죠.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 을이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이미 그 이행에 착수했어요. 그러면 미리 착수했더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을 유료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이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맞는 질문에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맞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4번. 자, 우리가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된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중도금은 일부만 지급됐더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에 착수라는 것은 이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만 하면 더 이상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5번도 X가 되는 거죠. 33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1번. 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시의 자력이 아니라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1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니까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죠. 34번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하면 1월, 임대인이 하면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죠. 따라서 3월은 아니에요. X네.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은 필요비 유입비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필요비는 지출한 때 청구하는 거예요. 종료 전이라도.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것이니까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상물이,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무허가도 미등기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지상물 매수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7번.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다만 이러한 보존 행위로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 거죠. 옳은 것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면 대항력이죠. 다만 5번처럼 건물의 소유를 목줄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지상의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35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다음의 권리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 임의 규정을 찾으라는 얘기겠죠. 자,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입니다. 뭐만 빼고요? 비용 상한 청구권만 빼고요. 따라서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뭐가 있나요? 2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있네. 답은 2번이죠. 6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주택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죠.
자, 3번이 답인데, 일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예요. 근데 이 상당한 보상은 상호 간의 합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만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3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는 X가 되는 거죠. 37번입니다. 갑이 2023년 2월 10일 을수 X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9억 1천만 원에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점이 틀린 거죠. 그러면 환산 보증금 명확하게 9억이 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적용되는 거죠. 다만 1번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합니다. 1번, 3번이 근행이죠.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적용되는 게 뭐였어요?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를 해지당한다는 규정도 적용되고, 또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것까지는 적용돼요. 그렇지만 2번 1년이라는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X예요.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같은 거 없습니다. 민법에 적용되니까. 그 다음에 5번 아무리 확정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은근히 잘 나옵니다. 무조건 우리는 그냥 상가건물 임대차 법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잘 나오니까 꼭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38번입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 및 집합 건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 보시면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이게요. 38번은 제가 좀 실수했네요. 38번은 정답 없습니다. 정답 없음. 38번. 이거는 오타가 아니라 제가 실수한 거네요. 38번은 정답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판례가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2번 해가지고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는데, 최근에 판례를 변경해가지고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례를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2번이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 없음이에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비상 계단을 창고로 사용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거기 다니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른 구분 소유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과거 판례는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유는 2번 지문을 들면서요. 근데 최근에 판례 변경을 해가지고 아니다 이제 아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2번 구분 소유자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 일부를 아무런 권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 이 문제는 정답 없음이고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38번은 뭐죠? 다시 한번요. 2번도 옳은 지문이고 정답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서 2번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분 소유자가 그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례를 변경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좀 실수했다는 거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38번은 정답 없으네. 39번입니다. 비전형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는 것은이죠. 4번 보시면 양도 담보권자는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러니까 양도 담보는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그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양도담보권자, 매도담보권자, 가등기담보권자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헷갈리면 저당권을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답은 4번이죠. 40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신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무효의 명의 신탁 등기가 행해진 후 신탁자,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 신탁의 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X입니다. 자, 혼인하게 되면 혼인한 때부터 유효로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혼인하면 무효였던 명의 신탁 등기가 유효합니다. 근데 조심할 건 소급하진 않아요. 언제부터요?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